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네. 그런데 BNR 17을 네. 또 섭취하고 계세요. 어떤 변화가? 작년 이맘때쯤에 못 입고 이렇게 처박은 어떤 바지가 맞아요? 어, 그럼 안 찐 거잖아. 오히려 빠진 건데.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이제 엄청난 변화. 네. 먹게 되더라고요. 엄청난 변화. 네, 맞아요. 도움이 됐어요, 진짜. BNR17이 체중 감소 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네. 네. 비만인 성인 그룹에게 12주간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허리 둘레가 95.4에서 90.4cm로 5cm 감소했고 복부의 내장 지방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인체 시험에 비해 체중 및 엉덩이 둘레가 감소하고요. 체질량 지수인 BMI도 유의미하게 변화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 뭐 다른 부분은 그렇다 쳐요. 근데 이 뱃살 빼는 거, 네. 허리 둘레 줄이는 거는 네. 그 2인치인데 네.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이즈 66을 입던 사람이 5야. 한 단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몇 달 걸려요 그거. 와. 근데 다이어트가 상당히 복합적인 건데 탄수화물 흡수만 좀 줄인다.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중요하다. 성인 비만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포 하나하나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방세포의 하나의 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쥐에게 10주간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백색지방세포의 사이즈가 35%나 줄었다고 해요. 우와, 개수는 같지만 사이즈가 줄은 거 같죠. 그 지방이 그러면 있었던 지방이 이만큼 있었으면 좀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이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지방이? 네, 맞아요.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실제로 10주 동안 지에게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을 투여했더니요. 지방 산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되는 거를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성희 씨, 네? 이거 다 하셨어요? 아, 전혀 몰랐죠. 그냥 먹었죠. 이렇게 디테일한 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진짜 BNR17 먹잖아요. 저희 네.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당뇨셨거든요. 그게 가족력 있잖아요. 네. 근데 요 BNR17이 17이 이 당뇨 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저희 시아버님도 당뇨가 있으셔서 고생하시는데 진짜 당뇨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까 전에 BNR17이 이 단당류의 흡수를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한 가지 몸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혈당을 낮춰주는 거예요. 어머. 네, 실제로 당뇨에 걸린 쥐에게 12주 동안 BNR17을 섭취하게 한 결과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감소됐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